KU키스트 융합대학원 온라인 학생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는 지금 하시던 대로 더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융합대학원은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. 매년 우수 논문을 발표한 학생들에게 시상과 함께 또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. 학생들의 우수 연구 논문 발표를 듣는 시간이 있겠습니다. 빛과 물질의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 프로퍼티를 튜닝하신 건데 다른 이제 그런 물질을 스크린하기 위해서 좀 다른 어프로치 말씀하신 그런 도핀이나 생체인 바이오와 전자소자인 일렉트로닉스가 결합된 분야로서 바이오메디컬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개발해서 전체를 감쌀 수 있는 형태를 가장 좋았고요. 또한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이 가능한지도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왜 꺾이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아래 두 방정식만 알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흡수가 적게 단일층으로 조립을 했고요.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광학적 측면에서는 우리 대학원 학생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많은 분들께 깊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